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열중하는 사이 학부모들은 수험생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기도로 응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성희 목사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희 목사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와 환경 보존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다양한 내년도 달력을 소개합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지난 60년 동안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온 신촌 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에 열중하는 사이 고사장 밖에선 수험생 자녀를 위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지킨 후배들은 힘찬 목소리로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들어간 고사장을 바라보며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작 바로 전까지 배운 내용을 점검해 봅니다.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은 수험생만큼이나 떨리는 마음을 안고 교회로 나와 기도로 자녀들을 응원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최선을 다한 자녀들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재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수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길 바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리는데 정말 저희 아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걸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게 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물론 떨리는 현장 가운데서 혼자 고되게 또 힘들게 외롭게 문제 풀고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이 기도 가운데 제 마음에 허락해 주시네요. 목회자들은 자녀들이 수능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바랬습니다. 진로에 신앙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믿음의 자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녀들이 시험 잘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이 인생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전환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 인생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 수능이란 인생의 큰 벽을 넘은 수험생들. 그 뒤엔 학부모들의 뜨거운 사랑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늘 서울 연동교회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의 이성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희 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새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추천한 후보를 박수로 추대하던 기존의 전통과 달리 이번 총회에선 진통이 있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1년 임기의 회장을 각 회원교단에서 순번에 따라 맡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회기 회장은 기독교 한국루터회가 맡을 차례였지만 총회를 앞두고 루터교가 내부 사정으로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다음 순번인 예장통합총회에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문제는 예장통합총회가 추천한 이성희 목사가 정년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상 속으로는 정년이 아닌 일할 만한 후배들이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협의회 정신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협의회가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의로운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교회협의회 헌장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측은 짧은 시일 안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회원 교단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은퇴하는 목회자를 회장으로 선출할지 여부를 놓고 거수 투표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만큼 박수로 받자고 입장을 돌이켰고 일부 반대 의견 속에 이성희 목사를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 총무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총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단이 잘 일치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임보라 목사를 이단 정죄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형제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에 대해 논의 없이 이단성을 제기함으로써 갈등이 벌어졌다면서 교회협 총회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장 통합 측 변창배 사무총장은 형제 교단인 기장 총회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일에 대해 예장 통합 교단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당 부서에 재논의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이번 총회 주제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로 정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교회협의회와 회원 교단들 앞으로 총회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달력에 실린 그림과 표기된 기념일 등은 달력을 만드는 이의 가치관과 신앙관을 드러냅니다. 달력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달력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지지할 수 있는데요. 의미 있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년도 달력들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4월 10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일과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등 장애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려는 마음이 기록된 이 달력은 지난 1993년 개교한 장애인들의 배움터 노들 장애인 야학의 달력입니다. 달력은 100여 명의 노들 장애인 야학 식구들이 매일 함께하는 무료급식의 예산 마련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점심 저녁으로 다 무상급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급식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민간의 후원인분들에게 모집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달력을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에는 노들 야학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 11명과 박경석 교장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국제어린이양육기구 컴패션의 후원을 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직접 적어보낸 감사편지의 그림들이 모여 달력으로 탄생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에서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발행하고 있는 컴패션 달력은 매년 후원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아 실고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애들이 거기에 후원자님들한테 하고 싶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요. 뭐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든지, 뭐 우리 마을이 어떻다든지, 오늘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 것들이 그림에 잘 드러나서 그거를 나눠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력을 제작하게 됐고요. 컴패션의 달력에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과 국제 빈곤 퇴치의 날 등이 표기됐습니다. 이번 달력 판매 수익금은 에콰도르 어린이 가정에 정수 필터를 공급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한 생태 달력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제작한 이 달력은 종이 안 쓰는 날과 차 없는 날 등 국내외에서 제정된 환경 관련 기념일을 기재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기도문과 실천 지침 등을 함께 실어 달력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창조질서 회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대는 내년도 달력 주제를 숲으로 정하고 관련 활동들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숲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 달력에 나와 있는 이 숲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숲의 아름다움과 또 그 숲이 주는 느낌들을 함께 나누고 또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선교기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펴낸 1년 12달이 한 장에 들어있는 천 달력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그림이 담겨있는 이 달력의 수익금은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돕고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는 일에 사용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기독교대한선결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죠. 신촌선결교회를 소개합니다.
지난 60여 년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온 신촌성결교회는 더 많은 소통과 관계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한 김장김치는 예나 지금이나 대표적인 겨울 먹거리입니다. 하지만 김장 비용이 꾸준히 오르면서 이마저도 준비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는데요. 해마다 교회 일대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나눔을 해온 신촌성결교회가 올해도 백가정에 김장김치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이웃분들과 같이 아주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10여 명의 봉사자들이 새벽 예배 직후 교회 반경 1km 구역 골목 골목을 청소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마을을 섬기기 위해 시작한 청소 활동은 벌써 11년째 매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 먹고 그냥 정신을 잃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잃은 분들 또 파출소에다 인계해 드릴 때도 있었고. 1995년 성결교 대부 흥사인 이성봉 목사가 설립한 신촌성결교회는 지난 63년 동안 독거노인과 저소득가정, 장애인 등 지역 소외 이웃을 보살피고 의료 미용과 호스피스, 경로대학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이웃을 섬기듯 교회를 세우는 활동도 지속했습니다. 14개 교회를 개척 지원했고 한 달에 한 번 미자립 교회의 예배 사역을 돕는 함께 세운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두 가지 사명을 보다 잘 실천하기 위해 오는 22일에는 나눔 콘서트도 준비했습니다. 교회 7개 찬양대가 연합으로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예술의 전당에서 나눔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익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또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박노훈 목사는 나눔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자 교회를 향한 명령이라면서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우리라는 울타리로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눔과 섬김이 보다 확장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명 다리 놓는 사역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또 남과 북의 통일을 대비하고 또 민족과 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촌성결교회는 월요일마다 한반도 통일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또 7개 대학이 모여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중국어 예배를 개설하고 대학 캠퍼스별 청년 선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서인천 노회가 오늘 그루밍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K목사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K목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노회 제명 처분을 내렸던 예장합동 서인천 노회는 오는 26일 임시노회를 열고 K목사에 대한 목사직을 박탈하는 면직권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인천 노회 관계자는 노회 목회자들 대부분 K목사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한국기독교연합과 한국교회총연합의 통합총회가 완전히 무산됐습니다. 양 기관 통합추진위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통합세부합의서에 서명하고 12월 16일로 통합총회 일정을 못 박았으나 재정 문제, 고용 승계 등에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선 특히 지난달 28일 통합 세부 합의서 서명 다음 날인 29일 한기원 측에서 통합 세부 추진 일정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게 실무 협상을 어렵게 만든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이 완전 무산됨에 따라 한기원과 한교청은 다음 달 5일과 6일에 각각 정기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이 기독교 신앙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연세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와 인문사회의학교실 등은 어제 인공지능이 신앙을 가진다면 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와 종교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선택을 의존해야 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길 정도는 아니라면서 윤리적 문제와 신앙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조치원 지역 50여 개의 교회들이 모여 활동하는 조치원 지역 교회연합회가 지역 복음화와 단합을 위해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제38회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전도대회가 열렸습니다. 조치원 지역기독교연합회가 지역복음화 대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월산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와 동성애, 이단 대처를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성령 충만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큰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38회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전도대회가 목회자와 성도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기도본부장 정명훈 목사는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라 사랑, 영혼 구원이란 슬로건으로 출범한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대학, 병원, 도심 등에서 기도와 전도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